얘들아, 일어나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뒤에 일어나자. 옆에 또좀 깨우고 해. 자, 코로나가 언제부터였지? 그래, 2020년. 그때부터 3년 동안 여름철 우리가 어떻게 했어? 맞아, 온라인으로 했지.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모일 수 있었지. 알지, 알지.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부끈부끈부끈부끈부끈부끈. 여름소에서 다시 막 울고, 예수님도 만나고, 뭔지 알지? 너희들 뭔지 알지? 가본 사람도 알잖아.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드디어,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 말이야. 어디? 무주에서. 쌤이 대한민국 지도 그림을 알려줬지. 35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35. 자, 35. 자, 여기서, 무주 어디야? 여기지, 여기. 전북, 무주. 여름소 오프라인으로 가본 사람. 선, 선. 그래. 너몇 학번이야? 그렇지. 1학년도 나서 갔었어. 또. 저기 뒤에, 누구? 07. 간사님인가요? 나는 2000년도 때 처음 여름소 갔거든? 근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사람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저기도 심해. 여기도 심해. 너무 많아, 너무. 야, 맞다. 너네 이거 여수 가면 꼭 해봐라. 뭐냐면,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 나 부른 거야? 한 100명이래, 100명이. 그때 또 장마철이니까, 비가 엄청 와. 와다다다 막 이렇게 쏟아질 때도 있거든? 근데 집회는, 뭐야? 야외잖아. 어떡하지, 우리? 뭐, 어떻게, 우비 쓰고 그냥 뛰는 거야. 그리고, 박성희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지금 안한 사람, 이상학번이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름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매미 소리, 풀 냄새, 하늘은 별로 떠 있고, 불꽃놀이 기가 막히고,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하여튼, 이번 수련회도 너무 기대된다, 이거지. 언제부터지? 그래, 26일부터 30일까지. 야, 이제 별로 안 남았네. 다들 가등록들은 했어? 했고. 아니요? 아니요, 누구야? 지금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왜? 왜안 가는데? 왜? 가자. 가자.